영화 파인딩 니모의 보조 주인공. 건망증 심한 니모의 친구로 되활약했고 도리를 찾아서로 다시 한번 유명해진 도리 블루텐을 알아봅니다. 국내명 남양쥐도민 도리의 학명은 케이카넨슈루스 헤퍼터스입니다. 비슷한 이름을 가진 유명 물고기 파우더 블루텐도 있는데 이 친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도리의 심한 오버나 겁이 많은 모습은 실제 도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몸을 뒤뚱하며 약간은 방정 맞은 듯한 모습으로 헤엄을 치고 겁을 먹으면 죽은 척도 잘하기 때문이죠. 얼굴 부분의 주근깨도 이런 캐릭터적인 모습을 더욱 부각시켜줍니다. 사실 생김새도 실물 그대로를 영화에 옮겨둔 것인데 얼굴 부분의 주근깨, 스러운 무늬는 실제로 도리가 가진 외형적 특징입니다. 이 모든 이미지가 합쳐져 도리 캐릭터가 찰떡스럽게 만들어진 것이죠. 도리는 초보자들도 사육하기 쉬운 해수어 중 하나입니다. 단 잠을 자는 습관 중에 구석이나 돌 사이에 껴서 자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이 때문에 처음 도리를 사육하는 사람들은 죽은 걸로 착각해서 억지로 빼내려다가 어항이 난리 나는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대개 산호들이 낙 위쪽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골치가 아프죠. 어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도리의 습성이 사육자를 극대노하게 만듭니다. 잘 안 보이는 부분이나 좁은 틈새에 몸을 파고들어 숨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되고 그 결과 진짜 사육자랑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는 상황까지 몰아가게 만들죠. 대개 싸움이 커지기 전에 잡아내기를 포기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제가 아는 지인은 이걸로 락 위에 붙여둔 산호다 부러지고 망가져서 결국 해수항을 접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도리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조물이 있는 환경이 좋습니다. 보통 수족관에는 2cm 내외의 타이니 사이즈부터 스몰, 미디엄급의 친구들이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만 스몰 이하 사이즈는 돌연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디엄 이상의 개체를 구입하는 것이 성공적인 도리 사육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활동성도 크고 최대 크기가 30cm까지 자라는 중형종에 속하는 종으로 너무 작은 수조에는 사육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연에서는 무리를 이뤄 먹이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족과 큰 편이라면 여러 마리를 사육하는 것도 도리의 습성을 즐기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부 지역종으로 배 부분이 노랗게 발현되는 옐로우 벨리 타입의 도리도 있으나 입화수가 많진 않습니다. 피부가 약해서 백점같이 보이는 흰 점을 달고 다니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만 대개 수질 등의 환경이 좋아지면 며칠 내에 개선되기 때문에 약을 쓰는 등의 방법은 최후의 보루로 기다리도록 합니다. 다른 양쥐동 종류들과 마찬가지로 꼬리 부분에는 가시를 숨기고 있습니다. 비슷한 종류에게 가시로 위협하거나 크게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합사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어종에 대해서는 입으로 물어서 죽이기도 하므로 입수 초기 일주일간은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육이 쉽고 돌연사도 거의 없는 해수어로 적당한 크기의 수조라면 개인 가정에서도 5에서 10년 이상은 기본으로 잘 살아줍니다. 자연에서도 해조류가 주식이기 때문에 먹이는 초식 베이스의 사료를 주고 한 번에 많이 주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주도록 합니다. 모든 종류의 산호와 함께 사육할 수 있습니다. 간혹 특정 개체별로 산호의 팁을 건드리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경우는 밥의 양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산호를 못 건드리게 해보고 그 이후에도 안 될 경우에는 과감히 빼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도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수조의 공간입니다. 3자 이상의 공간이 제공된다면 성공적인 도리 라이프가 될 수 있습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도리편이었습니다. 사육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